금요일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 텐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추가로 대기오염물질이 날아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텐데요. 그래도 내일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추위는 갈수록 심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보겠습니다. 서울 5.4도, 광주 2.3도 등 대부분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